맛과 향이 뛰어나 나물 중에 으뜸 가는 나물로 사랑받아온 참나물. 미나리과에 속하며 생김새도 미나리와 비슷하지만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돼 있는 것이 특징인데, 잎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에도 그만이다. 특유의 향을 즐기려면 쌈을 싸 먹거나 샐러드, 겉절이에 넣어도 그만이며, 데쳐서 무침이나 전으로 먹으면 한층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꽃보다 향기로운 참나물과 함께한다. 참나물은 한의학에서 지과회근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참나물을 고를 때는 고유의 진한 녹색이 선명하고 잎의 크기와 줄기가 일정하며 싱싱한 것을 선택하자. 참나물을 주인공으로 한 오늘 첫 번째 요리는 맛도 영양도 풍부한 이탈리아식 오믈렛, 참나물 프리타타. 이어서 참나물의 색다른 레시피,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에피타이저로 변신한 참나물 새우 가지 브루스케타도 만들어보자. 이탈리아식 오믈렛 프리타타는 계란, 소시지, 채소 등을 넣어서 만든 든든한 브런치 메뉴인데요. 좋아하는 채소들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나물을 넣어서 만든 참나물 프리타타 만들어볼게요. 참나물에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며, 참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참나물 프리타타. 먼저 참나물의 시든 잎은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는데, 남은 참나물은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싸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 뒤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참나물의 시들한 잎은 떼어내고 갈변한 끝부분은 칼로 깨끗하게 다듬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고 양파는 잘게 다진다. 그리고 닭가슴살 소시지는 어슷 썰기를 한다. 이어서 프리타타의 필수 재료 달걀도 곱게 풀어놓자. 그리고 풍미를 더해줄 생크림과 우유를 부어준 다음 골고루 저어준다. 보통은 프리타타를 만들 때 주로 베이컨을 넣는데요. 저는 좀 더 건강하고 담백하게 먹기 위해서 닭가슴살 소시지를 선택해봤습니다. 취향껏 좋아하는 재료를 선택해보세요. 프라이팬을 달구고 올리브유를 두른 뒤 양파를 먼저 넣고 볶아준다. 그런 다음 양파에 색이 나기 시작하면 닭가슴살 소시지와 방울토마토를 넣고 볶다가 소금과 후추로 간을 살짝 해준다. 다 익었다면 달걀물이 담긴 볼에 재료들을 넣어주고 썰어놓은 참나물도 수북하게 덜어준다. 그런 다음 재료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준다. 그리고 오븐에서 익히기 위해 오븐 용기에 그대로 부어준다. 참나물은 연한 채소여서 따로 삶거나 볶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요. 프리타타 위에 참나물을 듬뿍 올려서 향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윗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20분간 구워주면 참나물 프리타타 완성! 노란 바탕에 초록, 빨강 등 알록달록 색감이 식욕을 부르는 참나물 프리타타. 담백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며 한끼 식사로도 든든하다. 참나물은 튀지 않는 맛이 육류나 해산물 두루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참나물과 새우를 새콤달콤한 살사와 함께 먹는 참나물 새우 가지 브루스케타 만들어볼게요. 참나물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참나물 새우 가지 브루스케타. 먼저 깨끗하게 씻은 참나물의 절반을 2cm 길이로 썰어준다. 그런 다음 썰어놓은 참나물을 키친타월로 감싼 후 꾹꾹 눌러가며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준다. 참나물의 물기는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지 이따 만들 페스토와 살사를 만들 때 묽어지지 않습니다. 멕시코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소스인 살사 소스를 만들자. 먼저 양파, 오이는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고
방울토마토는 4등분에 볼에 담는다. 그리고 썰어 넣은 참나물도 볼에 넣어주고 올리브오일과 설탕, 식초, 소금, 후추를 더한 후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준다. 이어서 참나물을 이용한 페스토도 만든다. 믹서 안에 올리브오일을 부은 후 참나물과 파마산 치즈가루, 잣, 소금, 후추를 넣고 곱게 갈아주면 참나물 페스토 완성! 참나물 페스토를 만들 때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페스토는 넉넉하게 만들어서 빵에 발라먹는 스프레드나 아니면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빵 대신 소스를 올려먹는 용도로 쓰일 가지는 두툼하게 어슷썰기를 한 후 소금을 뿌려놓는다.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가지를 구운 뒤 덜어놓는다. 이어서 새우도 가지와 마찬가지로 소금과 후추를 뿌린 후 구워놓는다. 가지 위에 참나물 페스토를 바르고 그 위에 참나물 살사 소스와 구운 새우를 올리면 참나물 가지 새우 브루스게타 완성! 저는 오늘 담백한 건강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이용해서 브루스게타를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올린 재료들을 빵 위에 올려서 든든한 브런치 메뉴로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보랏빛 가지 위에 새콤한 살사 소스, 그리고 참나물의 향긋한 페스토가 어우러진 참나물 가지 새우 브루스게타. 온 가족 홈 브런치로도 그만이다. 참나물이 잘 맞는 분들은 몸이 냉하고 추워지면 여기저기 쑤시고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참나물은 냉기를 몰아내고 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요. 이 때문에 환절기만 되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분들과 잘 맞는 음식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참 좋은 나물, 참나물. 생으로 무쳐 고기와 함께 먹거나 살짝 데쳐 나물로 먹으면 밥 반찬으로도 그만이며,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내용은 페스토나 살사와 같이 소스로의 변신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주말 초록의 건강한 빛깔 참나물로 식탁을 향긋하게 꾸며보자. 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을철만 되면 우수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고민이다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일조량 부족 때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가을철은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머리카락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머리카락을 많이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큰 일교차도 문제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두피 유수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집중적으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모의 주범이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안정도 중요한데, 또 이 모발적으로 가는 영양을 방해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기름진 음식. 그렇죠. 이런 건 좀 피하고 과일과 채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가을철 탈모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낮 동안에 깨어있기가 힘든 상태, 또는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을 자거나 깨어있을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수면장애라고 말한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대인들의 수면장애 발병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수면장애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밤동안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지만 낮동안에 졸린 것을 호소하거나 아니면은 잠자는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많은 수면상의 문제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수면장애는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 장기간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는 경우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거나 악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것만큼이나 잠도 참 중요하죠. 이렇게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수면 장애를 앓는 분들이 특히나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면 장애를 오래 앓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 수면 장애, 불면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장혜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수면 장애인데 먼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전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게 됩니다. 자는 동안에 이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낮 동안에 이제 이렇게 배운 것들, 학습한 것들, 기억에 남는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억의 공고화 기능도 합니다. 또 이렇게 신경계에 쌓인 노폐물을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처리하게 된다는 게 이제 최근에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 날을 위한 정비를 하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우주선 챌린저 폭발 사고 같은 것들이 다 담당자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고 이제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뭐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증상이겠지만 많이 잠을 잔 것 같은데도 또 피곤하고 또 수면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 수면이 나에게 맞는 적정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맞는 적정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사망 위험이 제일 낮은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장기적으로 사망 위험을 제일 낮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하고 또 나이별로 또 좀 정상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신생아들 나오면 하루 종일 자잖아요. 네. 걔네한테는 그게 정상 시간인 거고 네. 이렇게 점점 이제 나이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다가 노년기에는 사실 서너 시간만 주무셔도 충분히 주무신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더 주무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좀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잠을 잘 때 이게 단계별로 잠에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정상적인 그 수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아, 네. 일단은 수면은 REM 수면하고 논REM 수면으로 크게 나뉩니다. REM 수면은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로 사실 옛날에 수면이 별로 연구가 안 돼 있을 때는 자면 당연히 몸이 아무데도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예. 그 수면 이렇게 뇌파 장치가 처음 개발됐을 때 이제 자꾸 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깼나 그러고 가보면 이 사람은 자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렘수면이라는 게 처음 알려졌고 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빨리빨리 탁탁탁탁 움직이는 그 렘수면의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눈은 감고 있어도 네. 눈동자가 이렇게 계속 그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끔 이제 잘 때 이렇게 보시면 아기들 잘 때 보시면 눈 이렇게 움직일 때 있어요. 예. 그때가 이제 렘수면을 하고 있는 거고 꿈도 그때 꾸는 거거든요. 논렘수면은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서 점점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3단계 수면 뒤에 보통 이제 논렘 수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논렘 수면 때는 뇌파가 느려진다는 건 뇌가 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쉬는 기간이고 렘 수면 때는 뇌의 활동은 활발해지는데 몸에 이제 근전도 같은 걸 해보면 몸의 근육에 또 이런 그 힘은 쭉 빠집니다. 그래서 몸이 쉬는 기간이고 그래서 머리가 쉬는 기간과 몸이 쉬는 기간이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저희가 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네. 그게 대충 이제 90분에서 110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 요게 네 사이클 다섯 사이클 정도 보통 이제 건강한 성인이면 그렇게 자서 그래서 이제 7시간 8시간이 권장 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수면 장애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학회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요. 제일 일반적인 거는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면 이후에도 졸리거나 아니면은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잠자는 리듬이 흐트러진 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불면장애, 수면 관련 호흡장애, 중추과다수면장애, 하루주기 수면각성장애, 사건수면, 수면 관련 운동장애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불면장애는 이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잠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잠자기 어려운 그런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자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수면 관련 호흡장애는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게 코골이가 심해지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콕 이렇게 하면서 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시면 이게 이제 수면 관련 호흡 장애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중추 과다 수면 장애라고 해서 이제 기면증이라고 하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털썩하고 그냥 이렇게 기절하는 것처럼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중추 과다 수면 장애를 의심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데 하루 주기 수면 장애라 그래서 이렇게 낮밤이 바뀐다고 하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깨버리시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루 주기 수면 각성 장애에 들어가고 사건 수면이라 그래서 꿈속에서 하던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렘수면 행동장애라 그러는데 아까 왜 렘수면 때는 몸의 힘이 다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꿈에서 막 누구한테 쫓긴다 그럼 막 달려가시다가 침대에서 팍 떨어지셔서 막 다리도 부러져서 오시고 팔도 부러져서 오시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 수면이 있고 이제 수면 관련 운동장애는 이제 다리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 그래서 다리에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밤만 되면 드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싶고 막 스멀스멀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이를 가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알기 쉬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막 두통이나 어지럼증, 뭐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 같은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수면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잠을 못 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고 머리가 아파요라고 오시면 오시거나 막 아,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정말 꽤 많은데 이제 네. 반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잠을 잘 주무시는지 저희가 한 번씩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수면 장애 의심 증상이 참 다양한데 그만큼 이 수면 장애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진단법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잘 물어보고 잘 듣는 겁니다. 다른 데가 편찮으셔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동반 질환 뭐 어디 뭐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지 약 드시는 건 없는지 어디 뭐 통증, 뭐 관절통 같은 게 심하시진 않은지 그런 걸 여쭤보고요. 또 저희가 설문지를 하고 그 밑에 네 가지 수면 리듬 양상 검사, 뭐 수면 각성 활동 기록기, 수면 다원 검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어떤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의 그 도움을 받아 수면 장애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진단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문지 진단인데요. 설문지의 경우에는 뭐 수면 장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설문지 종류도 좀 다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수면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보는 50가지 질문이 있는 게 있고요. 예. 또 수면의 질, 지난 한 달 동안 어땠는지 하는 그 피츠버그 수면질 지수라고 해서 PSIQ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의 불면증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 불면증 중증도 설문지도 있고 낮에 얼마나 졸린지 물어보는 주간과다 졸음에 대한 설문, 그다음에 수면 관련 사건에 대한 설문, 또 하루주기 수면 리듬 설문은 이 사람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좀 설문지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수면 호흡 장애가 얼마나 심하고 이 사람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뭐 베를린 퀘스천이라든가 스탑뱅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우울증 같은 걸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사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수면 장애 진단법 중에서 수면 리듬 양상 검사가 있었어요. 예, 이 검사법은 어떤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수면 일기인데요. 네. 이제 그 이렇게 깬 시간,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간 시간, 잠이 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게 잠자기 한 시간 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쓰게 되고 또 자다가 어떤 뭐 이를테면 중간에 깨셨다 그럼 뭐 화장실 갔음 이런 것도 다 적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적어 오시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계산을 해요.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판독을 다 해서 이분의 수면 효율 같은 걸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면 잠복기라 그래서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처음 상태와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한 후에 상태 같은 것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검사고 2주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지 이분한테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더 찝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면각성 활동기록기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네. 또 어떤 검사법인가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쭉 된 것들이 이분이 실제 주무신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면 시간이 밀려 있는 분들 패턴을 보거나 자기가 잤는데 잤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그 모순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걸 해보면 아 실제로 주무셨다고 이런 거 알려드릴 때도 많이 씁니다. 네. 네. 뭐 이거는 그냥 시계처럼 계속 네. 차고 있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샤워할 때나 이럴 때는 풀는 거 시간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네, 부탁드리기도 하고. 빼놨다가 뭐 일정 기간 시계처럼 계속 차고 있으면 예, 보통 알아서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정확히 어떤 검사법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면요. 예, 이제 이거는 보통 하룻밤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이제 다양한 생리적인 지표를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뇌파라든가 눈 움직이면 눈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 신호, 근육 전기 신호 이런 것들을 받고요. 또 이렇게 숨을 쉬면은 이렇게 그 숨을 내쉴 때 압력, 들어갈 때 압력, 그다음에 온도도 변하거든요. 숨에 네. 내쉴 때, 들이쉴 때 온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을 해서 수면 무호흡도 저희가 보고 또 이렇게 숨을 쉬면 가슴하고 배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띠를 채워갖고 가슴하고 배의 움직임이 막 반대로 이상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패턴을 봐서 이게 그 기도의 문제인지 머리의 문제인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수면 다원 검사 이제 결과 보시면은 어떤 단계로 들어가는지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놓는지 옆으로 놓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수면 무호흡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자면은 그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시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면 갑자기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죠. 이렇게 옆으로 네. 누워서 주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오늘 이렇게 수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와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면은 손상된 중추신경계를 회복하고 성장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기억과 학습을 저장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우리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반면 오랜 기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이나 뇌 기능 회복이 어려워져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한 3개월 전부터 밤에 잠드는 게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대충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이 몇 시쯤 되세요? 새벽 2, 3시쯤에 잠자리에 들긴 하는데 한 4, 5시까지는 잠이 잘 못 들어요. 그러면 다 자고 침대에서 나오는 시간은 대충 언제쯤 되세요? 낮 12시, 1시 정도에는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지연돼 통상적인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를 지연수면각성 위상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치료를 통해 생체 시계를 앞으로 당겨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는 하루 주기 수면 장애 중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타입인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장애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면 패턴을 알기 위해서 액티그라피라고 하는 저희 수면과 각성을 체크하는 어떤 일종의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좀 착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수면 일기를 작성하게 해서 정확한 수면 패턴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2주 정도 이런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약물 치료도 좀 시행을 하고 광치료라고 해서 밝은 빛을 이제 특정 시간대에 쬐도록 해서 수면 시간을 당기는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로 수면 다원 검사를 들 수 있다. 수면 다원 검사는 피검자가 일정한 시설이 갖추어진 수면 검사실에서 실제로 자면서 수면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하는 것인데, 수면 중에 뇌파, 눈동자 움직임, 신체 근육의 긴장도, 호흡, 다리 움직임, 심전도 등을 다양한 감지기를 통해 측정하며 이를 토대로 동반된 수면장애의 특성과 수면장애의 심한 정도를 평가해 진단한다. 주무실 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일단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요. 자다가 깨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깨세요? 평균은 두세 번 정도 깨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술이나 담배는 얼마나 하세요? 담배는 태우지 않고요. 술은 주 1회 맥주 한 캔, 두 캔 정도 먹고 있습니다. 커피는 얼마나 하세요? 커피는 따로 마시지 않습니다. 불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면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수면 일지를 쓰도록 한다. 또한 동반되는 수면 장애를 찾기 위해 다양한 수면 장애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전형적인 불면증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잠이 드는 것도 어렵고 자꾸 깨는 문제도 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면일기 작성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면일기를 통해서 정확한 수면 패턴을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수면장애가 있다면 수면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면장애로 인해서 여러 동반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신경질환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면장애 치료법으로는 비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카페인 섭취는 최소화하며 금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면장애가 있으신데 임의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수면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수면장애의 원인이 좀 알 수 없게 되고, 또 수면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과 그 각각 치료법이 다른데 그런 그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수면장애가 있다 싶으시면 가까운 수면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제대로 된 잠을 못 자게 되면 신체의 활력도 잃게 되며 심할 경우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면장애. 평소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네, 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만성 불면증, 급성 불면증, 모순 불면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을 하려면 일주일에 3일 이상 잠을 못 자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되고, 네. 그 이하는 급성으로 보고, 급성은 이제 주로 뭐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신체 상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순 불면증은 자기가 잤는데 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달 동안 한 시간도 못 잤다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거든요. 예, 예.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사람은 다 자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모순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을 이제 왜 불면증에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이제 저희 3P 모델이라 그러는데요. 네. P로 시작되는 그 단어 세 개로 이제 요약을 해서 3P 모델이라고 불리고, 크게 기질 요인, 유발 요인, 지속 요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성격적인 요인인데요. 이건 사실 못 바꿔요. 그 이렇게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거고, 네. 굉장히 예민하시고 완벽주의이신 성격이 원래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8시간을 막 꼭 자야 된다고 강력한 네. 믿음을 갖고 계시고 막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저희 치료의 대상은 아니긴 한데 이제 이게 깔려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건강상의 변화를 만나서 이제 불면증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면증이 유발이 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지속 요인이 생기는 게 그 못 잔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받으셔서 좀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밤에 못 자서
낮에 피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커피를 줄창 드시는 거죠. 그럼 밤에 또 못 주무시고 잠에 대해서 아 나는 잠을 안 자서 뭘 못해 이러면서 낮에 이제 쉬려고 누워 계시는데 그 사이에 잠깐 또 자기도 모르게 자면서 밤에 또 못 주무시는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는 시간이 뒤로 쑥 밀려가지고 이제 그 잠자는 시간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쪼개지고 하면서 이게 그 이렇게 불면증의 그 지속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치료는 요 요인들을 하나하나 없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믿음을 없애드리고 유발 요인들을 또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불면증의 치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이제 3P 모델에서 두 번째 유발 요인에 들어가는 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고 또 이렇게 약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수면 장애랑 겹쳐서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몸이 어딜 편찮으시면 그것 때문에도 또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불면증을 동반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죠. 네. 일단은 이제 심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 그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눕기만 하면 뭐 가슴 답답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특히 협심증 있으시면 통증 때문에도 못 주무실 수 있고요. 또 계속 기침하면 또 못 주무셔서 호흡기 문제도 이렇게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천식이나 이렇게 호흡곤란 치료제들 중에도 또 그 불면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생각보다 흔한 동반 질환 중에 하나고 네. 자기만 하면 가슴이 타는 것 같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심장 검사 해보면 괜찮고 그런 분들 해보면은 이제 그 식도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이가 들면은 뇌가 낡으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네. 치매나 이런 어떤 퇴행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 그게 심해지기도 하고요. 뭐 두통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내분비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도 이렇게 당뇨 있으시면 많이 물 드시고 많이 화장실 가시는 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도 많이 못 주무실 수 있고요. 불면증의 원인 중에 또 약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도 불면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나요? 뭐 고혈압 약 중에 일부가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계 약물, 또 충혈 완화제, 호르몬제도 이제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고 뭐 유명한 뭐 이렇게 니코틴이나 카페인 이런 거 다 잠을 이제 방해를 하는데요. 이 약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별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쓰고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시작을 하면 연관관계가 확실히 있고 그 약을 또 끊고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면 아, 그 약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 막 내가 먹는 약 같은데 하면서 막 함부로 끊지 마시고 네. 이렇게 꼭 본인 주치의나 또 수면 전문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네. 이렇게 좀 잘 조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 이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실제로 어떤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불면증의 원인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간 자야 된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날 충분히 못 자서 다음 날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인데요. 네. 전날 못 자서 낮에 자면은 그 다음날 밤에 또 못 주무세요. 그래서 전날 밤에 못 잤더라도 그냥 뭘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드린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또 그날을 어떻게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밤에 잘 주무시는 거죠. 아주 잘 주무시는 거고 낮 동안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고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수면제 를 먹으면 약간 이제 의존성이 있어요. 수면제 자체에도 의존성이 있고 이게 아무리 좋은 수면제를 만들어도 내가 약을 먹어야 잔다 이런 그런 심리적인 의존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그 믿음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화학적 불균형에 의해서 불면증이 생긴다 이런 뭔가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불면증은 그런 원인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오히려 더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도 하루 8시간은 꼭 자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잘못된 믿음이었네요. 네. 과도한 걱정과 또 불안이 금물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불면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원인 질환이 있는지 먼저 잘 찾아봐야 되고요. 또 이제 약물이 있다면 중단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바꿔드리는 걸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잠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잘 자기 위해서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에 밝은 빛에 노출하는 걸 줄이는 것만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걸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렇게 약간 거들 뿐이죠. 아. 네, 수면 치료. 예. 이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또 그 수면 리듬의 변동이 생겼을 때 수면 장애가 올 수 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까요? 어떻습니까? 자는 시간이 나이대별로 좀 많이 바뀌거든요. 네. 이렇게 아기 때 많이 자다가 가면서 줄어드는데 이게 자는 시간 자체도 사실 좀 왔다 갔다 해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그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확 밀려버리거나 땡겨지거나 해서 이제 하루 주기 수면 리듬 장애가 생기고요. 일단은 수면 자는 시간이 확 밀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장애가 있고요. 또 이렇게 확 땡겨져서 너무 일찍 자고 새벽에 깨시면 그것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전진 수면 각성 위상 장애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잠이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불규칙 수면 각성 위상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교대 근무 수면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특히 의사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네. 네. 그 이렇게 교대 근무 수면 장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주기 리듬 수면 장애 진단법과 치료법도 궁금합니다. 이제 수면 리듬 양상 검사랑 그 수면 각성 활동 기록기를 주로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아주 특별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수면 다검사 이런 것까지는 잘 진행을 안 하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신체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뭐 피검사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수면 스케줄을 조정을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자는 시간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밀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시간대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조금 자는 시간을 땡겨오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12시에 자게 하는 게 목표다 그럼 그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이제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하고 멜라토닌 그렇게 좀 일찍 주면 이게 잠자는 시간을 땡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그 잠자게 하는 호르몬은 빛이 나오면 확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천룩스 이상의 그 밝은 빛을 30분 이상 쪼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쪼여주는 시간 스케줄을 저희가 정해드려가지고 하루에 이제 30분씩 땡기는 거죠. 보통 5분에서 30분 정도씩 하루에 땡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이상은 잘 못하시기도 하고 실패를 할 확률이 높아서 아주 조금씩 땡겨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수면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수면 습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특정 시간대에 주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시간을 고정하면 잠자는 시간은 나중에 거기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낮에 운동하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밤에는 주무시기 뭐 막 한두 시간 전에 막 운동을 하시면 그건 또 오히려 잠자는 데 방해가 되니까 운동은 낮 시간에 해주시고 또 낮잠을 좀 안 주무셔야 돼요. 정 힘드시면 15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정말 자고 싶은 밤 시간에 주무시기 한 오후 시간 그러니까 4, 5시간 전부터는 이제 카페인 든 거를 안 드셔야 되고 또 담배, 니코틴 수면에 많이 방해됩니다. 담배도 줄이시고 그다음에 또 술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도 중지를 하시는 게 좋고 식사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수면 위생에 속하는 건데 뭐 소음이나 온도 조명 이런 거를 안락하게 조절을 하시는 건데요. 네.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수면제는 이게 생리적인 의존성도 있지만 심리적인 의존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좀 드시더라도 자꾸 줄이거나 끊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면 굳이 계속 잠자리에 붙어있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이 안 오는 상황과 잠자리를 좀 분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면 장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수면 장애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 네. 이거 세모. 아, 세모인가요? 네, 세모.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멜라토닌은 빛이 나오면 확 떨어지고 빛이 꺼지면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겨울철이 돼서 일조량이 적어지면 멜라토닌이 올라가서 더 잘 자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못 주무시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일단은 이게 멜라토닌이 올라가면 좀 우울감이 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네. 겨울에 또 더 나빠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수면 장애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이건 O입니다. 네. 그 이제 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면 장애의 어떤 정의 중에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또 자는 것도 수면 장애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푹 쓰러지면서 자는 그런 그 탄력 발작을 동반한 기면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과다 수면 장애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불면증이 있으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절대 X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치료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졸리기 전에는 주무시러 가시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무시러 안 졸리면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면 뭐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책 읽으시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저는 구약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네, 구약이 굉장히 네. 재미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앞부분에 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단순한 구절 네. 반복되는 게 제일 많은 게 예. 구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수면 장애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자기 전에 간단하게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고 자는 횟수가 늘었는데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잠들기 전에 이게 소주 한 잔 아니면 맥주 한 캔 알코올에 의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예,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왜 맥주를 드실까요? 그럼 뭘 마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더 좋은 건 독주죠. 아, 독주. 네, 독주가 더 좋은데. 예. 그게 아니 왜냐면 맥주는 먹고 나면 더부룩하니까. 네, 근데 포만감이.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네. 수면 유도 효과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면의 후반부를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신 날 네. 자기도 모르게 푹 쓰러져 잤다가 막 토하려고 깨보니까 2시, 3시였다. 이런 그렇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알코올이 수면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 후반기를 깨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면증, 만성불면증으로 가게 되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이 안 와서 이제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만성불면증으로 훅 넘어가세요. 그래서 알코올 문제 같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건 좀 농담이고, 예, 이렇게 술은 수면에는 굉장히 방해입니다. 평소에 4-5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가요? 본인이 평소에 4-5시간밖에 자지 않아서 큰일 난 것 같다, 좀 수면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4-5시간 주무시는 게 목표이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5시간 자고 그 다음에 깨어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4-5시간 주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수면 장애 때문에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한다면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겠죠. 이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 예,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성이 정말 제일 큰 문제고 또 이게 그 식이장애나 수면 관련 식이장애나 아니면 이렇게 수면 중에 이렇게 깨서 무슨 행동을 하시면서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수면제 원인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저희가 드문 경우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학회에다가 케이스 리포트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드문 경우입니다.
부작용이 있는 건 맞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심한 부작용, 걱정하시는 심한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실은 의존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끝으로 수면 질환 치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면 질환 치료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수면 질환 치료는 다이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할 때 약만 먹고 잘 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다이어트 약 먹으면서 밥 많이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자기 생활 습관이나 움직이는 거 먹는 걸 다 교정해야 되는 것처럼 수면 질환도 이렇게 자기 습관을 되돌아보고 이런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게 이제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이렇게 약물은 거기에 살짝만 보조가 돼서 이제 약을 드시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지만 또 반대로 약에 너무 의존하시는 게 수면 질환 치료에서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는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건강 플러스 이렇게 수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침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과 장혜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수면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학업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 심하면은 우울증까지 올 수 있으니까 수면 장애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